예,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지구과학 논술 이렇게 준비하자 코너입니다. 지구과학을 단독적으로 보는 학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연세대학교에서는 지구과학 논술이 이제 단독적으로 이제 선택해서 볼 수 있게 됐네요. 지구과학 선택자들이 수능 공부할 때 지구과학 선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구과학 논술을 단독적으로 보는 학교는 그렇게 많지 않았죠. 그냥 물화생지를 묶어서 이렇게 한꺼번에 보는 학교들은 있지만 지구과학만 따로 이렇게 띄어서 보는 학교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연세대학교에서는 지구과학을 단독적으로 이제 논술 시험을 보게 되네요. 여러분들이 지구과학 논술을 준비를 하실 때 지구과학 1, 2를 처음부터 공부해가지고 다시 개념을 잡고 이걸 하시기보다는 일단은 출제 경향을 먼저 분석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출제 경향을 잠깐 볼게요. 자, 출제 경향을 보면은 뭐 지구과학 교과 과정 내에서 시공간적 규모와 그들 사이의 인과관계, 상관관계를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 출제 방향입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밑에 보면은 지구과학 1을 중심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보면 지구과학 2에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 많이 있죠. 근데 지구과학 1을 중심으로 문제가 더 많이 출제된다는 거죠. 내용 여러분들 순서 기억하시나 모르겠지만은 이제 원소의 생성, 그다음에 태양계 행성, 그다음에 소중한 지구, 한반도 지질 환경, 지질학적 구조,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지구과학 1에 보면은 이 부분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지구과학 1에 보면은 이 원소의 생성 파트가 좀 미비하죠. 이게 뭐냐면요. 빅뱅이죠. 빅뱅.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융합과학이나 이제 통합과학 맨 앞에 보게 되면 빅뱅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죠. 우주가 한 점에서 뻥 터져서 거기서 쿼크들이 모여서 양성자, 중성자가 되고 걔가 다시 핵이 되고 전자가 달라붙어서 원자가 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나중에 그때 만들어진 수소와 헬륨이 퍼져나가서 별이 만들어지고 별 내부에서 수소나 헬륨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이 등장하게 됐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지구과학 원 내용에 여러분들 요 내용이 좀 부족해요.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통합과학이나 융합과학에 나와 있는 그 맨 앞에 내용을 꼭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이 필요해요.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제시문 분석의 중요성이라고 나왔는데 이런 문제를 딱 받으시면 앞에 제시문이 있어요. 가나다라마에서 제시문이 굉장히 깁니다. 그 제시문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과학 문제는 어떤 결론에 도달할 때 한 가지 방법으로 결론에 도달하는 게 아니에요. 수학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하는 방법이 20가지가 넘는데요. 마찬가지로 과학도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접근 방식이 한 가지는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여러 방식이 있지만 이 제시문에 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힌트와 지름길이 제시문에 다 기록이 돼 있다는 얘기죠. 출제자들은 이런 의도로 문제를 내요. 제시문에 이런 내용들을 써놨으니까 어떤 결론에 도달할 때 그 제시문 내용을 분석해서 그 내용을 갖고 결론에 도달하겠지. 이런 관점에서 문제를 내죠. 여러분들도 출제자가 원하는 대로 답을 쓰시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제시문을 그냥 보시면 안 됩니다. 문제를 풀기 위한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 제시문에 다 들어있어요. 첫 번째 내용 보시면은 지구과학 개념을 설명하는 기본 개념의 파악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세요. 여러분 기본 개념, 이거는 지구과학에만 성립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 기본 개념을 토대로 한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써있죠. 지구과학적으로 원리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하도록 문제를 구성하였다. 즉 다른 식으로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기본 개념과 원리. 그게 제시문에 다 나와 있는 거죠. 그 원리를 토대로 해서 이해하고 그 방식으로 설명해 나가라. 이게 바로 이제 논술의 목적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 세 번째 문장인데요. 뭐 써있기는 뭐 별 의미는 없어 보이지만은 과학적 사고와 논리적 분석 능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당연히 논술이니까 과학적 사고와 그 다음에 논리적 분석 능력이 중요하겠죠. 여러분이 문제를 딱 받으면 제시문을 꼼꼼히 읽으세요. 그 다음에 문제를 딱 받으면 아, 나 이 문제 나 알아 하면서 막 써나가시면 안 돼요. 금방 논리가 뒤죽박죽 돼요. 뒤죽박죽 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냐면은 시험지 한 구석에다가 이렇게 순서를 쓰세요. 가답안을 만드시는 거예요. 1번, 2번, 3번. 첫 번째,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이 무엇이지? 그래서 개념을 쓰시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개념을 어떻게 전개시켜 나가지? 원리가 뭐지? 그래서 원리를 갖다가 쭉 쓰세요. 그래서 쭉 이렇게 어떻게 쓸지를 갖다가 쭉 나열을 하세요. 그 다음 맨 마지막에 결론을 쓰는 거죠.
결론을 쓰는 거죠. 여러분은 문제 풀 때 이 과정이 꼭 필요해요. 이 순서를 갖다 쭉 써놓으세요. 이 순서가 없으면 여러분이 논술을 하다가 막 별별 생각이 다 나서 이것도 넣었다 저것도 넣었다 하게 되면 출제자가 딱 답안지를 딱 보게 되면 와 이렇게 어수선하지 중구난방이지 왜 먼저 써야 될 내용을 나중에 썼지 이렇게 혼란스러워지게 되는 거죠. 논술의 목적은 얼마나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전개를 해나가는가 이 과정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실수를 겪지 않으려면 이 과정을 꼭 쓰세요. 1, 2, 3, 4, 5번 이렇게 결론까지 이렇게 과정을 쭉 쓰는 다음에 그 다음에 진짜 논술을 할 때는 여기다가 여러분이 아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삽입을 해나가는 겁니다. 살을 붙여나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지키게 된다면 문장 자체가 논술 문장이 깔끔해집니다. 출제자들이 이제 답안을 이제 검토를 할 때 보면은 굉장히 편하게 읽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순서대로 해서 이런 결론에 도달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주 깔끔한 문장이 되는 거죠. 실제 논술에서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수능 문제를 풀게 되면은 논술 문제하고 차이가 뭐냐면은 그냥 아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머릿속으로 그 과정들을 갖다가 먼저 생각을 하죠. 생각을 하고 답만 딱 체크를 하죠. 근데 논술에서 필요한 거는 그 답을 체크하기 전에 생각했던 그 내용들 있죠. 그걸 논리적으로 쫙 써주는 게 바로 논술입니다. 그래서 바라올 건데 여러분 요 과정을 꼭 쓰세요. 논술하기 전에 요 과정을 쭉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살을 붙여나가세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제시문이에요. 볼게요. 제시문이 가나다라마 되게 많아요. 그 중에 일부만 발췌를 한 건데 첫 번째 제시문 가를 볼게요.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들의 역사와 다양성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시했대요. 교과 내용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빅뱅, 그 다음에 빅뱅으로 인해서 원소가 어떻게 생성됐나, 그러니까 별이 어떻게 탄생하고 진화를 했고 별이 진화하면서 어떤 원소들, 별 내부에서 어떤 원소들이 생성되고 그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네요.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문제 1번을 다시 보게 되면 우주의 역사를 통해서 수소와 헬륨, 그 다음에 수소 헬륨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의 질량비가 74, 23, 3%가 된대요. 이걸 단순하게 답을 쓰라는 얘기 아니라 전체 과정을 쓰래요. 광범위하게 쓰래요. 그러면 시작을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요? 우주의 역사부터 시작해야겠죠. 그러면 가답안을 만듭시다. 1번, 뭐부터 시작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빅뱅부터 시작해야겠죠. 우주가 한 점에서 뻥 터졌어요. 그래서 쿼크가 만들어지고 쿼크가 모여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되고 양성자 중성자가 모여서 원자 핵이 되고 전자가 달라붙어서 원자가 됐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원자가 수소와 헬륨인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 74대 23 여기 초점을 맞추세요. 74대 23 몇 대 몇입니까? 질량비가 3대 1이죠. 어떻게 이렇게 딱 3대 1이 됐을까? 좀 수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빅뱅 초기에 이런 거 기억하시죠? 중성자가 뭐로 변합니까? 양성자로 변하죠. 전자로 깨지면서. 근데 중성비자. 자, 근데 중성자가 양성자로만 변하는 게 아니라 양성자가 중성자로도 변하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죠. 근데 우주가 커짐에 따라 어떻게 돼요? 온도가 내려가죠. 온도가 내려가다 보니까 중성자가 양성자로 되는 비율이 훨씬 더 많았던 거죠. 그래서 양성자 개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이 약 얼마가 됩니까? 7대 1이 되죠. 7대 1이 돼서 결국은 양성자 두 개, 중성자 두 개가 모여서 헬륨이 되고 양성자는 수소 원자 핵이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수소 원자 핵과 헬륨 원자 핵의 개수비가 12대 1로 됐었죠. 지금 이 문제 풀이를 하시려는 과정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기록을 해야지라고 먼저 생각을 하면서 가답안에다 써놓으란 얘기죠. 그래서 결국 이게 질량비로 치게 되면 이게 원자량이 1이고 이게 4니까 몇 대 몇이 됩니까? 12개 대 1개니까 3대 1이 되겠네요. 그죠? 이런 과정을 써야지라는 것을 가답안에다 먼저 기록을 하세요. 기록을 하시고 그 다음 내용이 뭡니까? 그보다 무거운 애들이 만들어졌대요. 무거운 애들은 우주에는 그래서 빅뱅 이후에 우주에는 뭐밖에 없어요? 수소하고 헬륨 두 개밖에 없어요. 그 두 종류의 원소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퍼져나가면서 초기에 수소하고 헬륨의 밀도가 달라서 한 곳에 뭉쳐있는 부분이 이렇게 퍼져나가죠. 퍼져나가서 거기서 뭉쳐서 새로운 뭐가 됩니까? 별이 되죠. 그래서 별 내부에서 중력 때문에 수축하면서 별 내부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핵융합이 일어나죠. 핵융합이 일어나면서 더 무거운 원소들이 거기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초기에 주계열성이 되고 그 다음에 적색거성이 되고 어떤 거는 이제 백색 외성과 이제 행성상의 성으로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태양보다 훨씬 질량이 큰 거는 초거성을 거쳐서 초거성 내부에서 뭐까지 만들어집니까? 철까지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그게 초신성 상태로 폭발을 하죠. 그러면서 철보다 더 무거운 우라늄까지도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 더 무거운 원소들이 생겨난 거죠. 이 무거운 원소들은 앞으로도 어떻게 돼요? 계속 별이 만들어졌다가 또 초신성으로 폭발하고 이걸 반복하면서 계속 무거운 원소의 비율은 점점점 높아지겠죠. 지금은 지금 비율이 이렇게 되지만 무거운 원소의 비율은 점점점 증가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는 과정을 갖다가 쭉 써놓으세요. 쭉 써놓고 맨 마지막에 몇 번으로 할까요? 5번으로 할까요? 결론에 그래서 우주에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무거운 원소는 3% 정도 되지만 앞으로 이 비율은 점점점 늘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결론을 쓰시게 되면은 이렇게 결론을 쓰시게 되면은 출제자가 볼 때 굉장히 행복해 하겠죠. 아유 참 깔끔하게 썼다. 그래서 바라본데 여러분한테 부탁하는 건 뭐냐면은 논술 문장을 기술에 나가기 전에 자기 생각을 피력하기 전에 먼저 요 과정을 꼭 거치세요. 이런 과정으로 나는 써야지 거기다가 이제 길게 써도 돼요. 세부적인 내용들을 갖다 꼼꼼하게 써놓으세요. 써놓고 맨 마지막에서 그래서 이런 결론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기술을 하시면은 완벽한 문장이 됩니다. 꼭 요 방법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구과학 1 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다시 한번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구과학 1의 교과서 내용을 보다 보면은 저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따로 코너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놓은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좀 꼼꼼히 보셨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